뒤쪽으로 남궁예지 다시 한번 윤다경에게 올려줬습니다. 아 올라왔어요. 있어요. 아넬리 슈팅 막아내 들어갔네요. 네 손윤이 손윤이가 선택골을 기록합니다. 네 오른쪽에서 루아나 선수의 크로스가 굉장히 절묘한 위치로 떨어지면서 아넬리 선수가 좀 겹치나 했는데 손윤희 선수가 완벽한 슈팅을 통해서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김민정 골키퍼가 막아내는 것을 그렇죠. 봤는데요. 아 김민정 골키퍼도 반응을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손에 걸렸구나 했는데 그게 그대로 골문으로 밀려 들어가면서 손윤희 선수의 킥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워낙 가까운 위치에서 강력한 슈팅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죠. 김민재 골키퍼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굉장히 멋진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원정팀 화천캐 맞고 굴절됐기 때문에 저는 네. 이제 코너킥을 얻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과감한 크로스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비아 끌고 갑니다. 아크 정면 비아 계속해서 비아 끌고 갑니다. 아 비아 선수 좋아요. 좋습니다. 안쪽으로 올려줬는데요. 야 들어갔어요. 네. 점세기 바로 만의 골을 기록합니다. 스코어 네. 1대 이번에는 양 팀의 이제 브라질 선수들이 전방에서 어시스트를 하나 시켰는데 비아 선수 굉장히 폭발적인 파워를 통해서 돌파를 시도를 했고요. 황보람 선수가 앞에서 태클을 시도했지만 크로스가 통과를 하면서 혼자 있던 장슬기 득점 장면이죠. 장슬기 선수가 거의 편안하게 헤딩을 했습니다. 그렇죠. 뭐 비아 선수의 크로스도 크로스지만 장슬기 선수의 위치 선정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나 왔으니 오늘 굉장히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은 득점이 나는 재미있는 라운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른쪽 측면에서 스피드 빠릅니다. 루아나 안쪽으로 아넬리! 아넬리! 네. 2대1. 이번에도 루아나 선수의 돌파에 이은 득점이 나왔는데 임선주 선수가 부상으로 나가서 아직 그라운드에 복귀를 못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공백을 확실하게 공략을 하는 화천 케이스포입니다. 이번에도 루아나 선수의 돌파가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크로스까지도 굉장히 깔끔했습니다. 아넬리 선수의 마무리까지도 굉장히 좋았어요. 아넬리 선수가 복귀하자마자 골을 신고했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 남궁예지 선수와 함께 좋아하는 알레니 선수의 모습인데요. 네 이 시간에 인천현대제철이 이 실점을 했던 수비 지역에서 빌드업 못하게 하는 플레이는 굉장히 좋은 플레이잖아요. 그렇죠. 안쪽으로 밀어줬습니다. 비아 원터치로 밀어줬습니다. 좋아요. 박스 안쪽에서 장슬기 왼발로 올려줬습니다. 나이스 동점골을 기록합니다. 스코어 2대1. 네 첫 번째 골을 득점했던 장슬기가 이번에는 다이스의 골을 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전반전 4골이나 터집니다. 다이스의 동점골. 그렇죠. 이번 장면에서도 이번에 장슬기 선수에게 들어갔던 스루패스가 너무나도 완벽했고 다이스 선수의 득점이 있었는데 그 전에 손윤희 선수가 커트 해내려고 끝까지 따라갔거든요. 하지만 빗맞으면서 다이스 선수의 득점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장세기 선수에게 이어지는 비아 선수의 원터치 패스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죠. 비아 선수의 패스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득점도 나올 수 있었습니다. 남궁예지 돌아섰습니다. 계속 나츠에게 아크 정면 나츠 슈팅! 네. 있어요! 루아나! 루아나! 골! 루아나! 다시 한번 앞서갑니다. 화천 캐스퍼 스코어는 3대2! 네 이번에는 나츠 선수의 슈팅이 수비에 머리에 맞으면서 또 세컨볼이 저렇게 또 루아나 선수에게 갑니다. 그렇습니다. 나츠 선수의 슈팅이 인천 선수의 머리에 맞고 나오면서 그대로 그렇죠. 루아나 선수 발 앞에 떨어졌습니다. 네, 김도현 선수의 머리에 맞고 루아나 선수의 발 앞에 떨어지네요. 이 장면에서 루아나가 왼발로 침착하게 감아찼습니다. 굉장히 오늘 전반전에만 다섯 골째죠. 그렇습니다. 정말 재밌는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역시 공격력이 막강한 두 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격을 가져가면서 실점을 하지 않겠다. 이번에는 잘 나왔어요. 최효정 안쪽으로 밀어주는데요. 정선 뒤쪽 다시 네. 한번 이번에는 페널티킥이 찍혔네요. 페널티킥이 선언됐습니다. 정선 네. 선수가 파울을 얻어냈습니다.
아 이번에는 또 비아 선수가 버텨주면서 최우정 선수에게 골이 투입됐고 최우정 선수가 또 정설빈 선수에게 패스를 넣는 과정에서 파울이 선언이 됐습니다. 이 장면에서 정설빈 선수가 잡는 과정에서 나츠 선수가 그렇죠. 밀었다는 판정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최우정 선수에게 돌려주려고 했는데 그 장면에서 이제 밀었다. 정설빈 뛰어갑니다. 정설빈 슈팅! 네. 골! 정설빈 동점골을 기록합니다. 스코어는 3-4. 네, 정설빈 선수가 후반전에 들어서서 아, 자신이 얻은 페널티킥을 자신이 성공을 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설빈이 추가골을 성공시키면서 스코어 3-3. 양팀 역시 치열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후반전에도 이제 화천 케이스포가 득점한 이후에 또 따라가는 그 동점골이 나오면서 아 오늘 경기 또 모르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민유경 골키퍼의 방향을 완전히 속였습니다. 네, 오늘 화천의 이제 공격력은 어느 팀 뭐 인천에 비교해도 떨어지지 않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이스 끌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앞에 비아 움직입니다. 비아 슈팅! 스코어는 4-4. 네, 아 다이스와 비아 두 명의 브라질 선수가 인천의 역전골을 만들어냅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인천 현대제철 후반전에 강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죠. 두 골을 기록하면서 후반전에 역전을 성공합니다. 네, 다이스 선수가 비아 선수가 뒷공간을 돌파하는 걸 정확하게 보고 아 비아 선수가 좋아하는 발은 아니지만 그래도 잘 쓴 오른발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침착하게 찍어차는 슈팅을 기록했던 비아 선수가 골을 기록했습니다. 그렇죠. 수비 라인이 좀 무너진 상태에서 비아 선수의 침투가 너무나도 깔끔했습니다. 아 민유경 선수의 이제 손에 살짝 맞았지만 그래도 비아 선수의 슈팅을 막아낼 수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스코어 정확하게 연결됐습니다. 네, 잘 풀어냈어요. 장세기 몰고 올라갑니다. 장세기 빨라요. 빠릅니다. 장세기 오른쪽 측면에 위치해 있는데요. 네, 반대편에 밀어 있어요. 다시 한번 슈팅! 슈팅! 골! 박기영! 네. 박기영 추가골을 성공시킵니다. 아, 네. 굉장히 화천 케이스포 선수들의 중심이 앞쪽으로 가 있을 때 그렇습니다. 아, 장슬기 선수가 스피드로 극복을 해낸 이후에 반대편에 좋은 위치로 들어가던 박희영 선수가 마무리를 해냅니다. 그렇습니다. 박희영 선수가 추가골을 터뜨리면서 어느새 스코어는 그렇죠. 이제는 쐐기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박희영 선수가 침착하게 오른발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렇죠. 아, 네. 다리 사이로 들어갔네요. 그렇네요. 또 하트 세레머니까지. 네. 장슬기 선수와 이제 박희영 선수. 오늘 또 장슬기